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바로 시장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하락 출발 후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간밤 미 증시에서 바이오젠이 호재성 이슈에 좀 강세를 보였던 영향에 오늘 바이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일부 반도체 업종의 약세로 반도체 관련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홍콩 시위를 둘러싼 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홍콩 증시의 하락폭이 확대된 점도 오늘 국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외에 유통 업종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계 건설업 등 남북 경협주가 다소 부진했던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는 북한에서 이제 금강산 내에 남한이 건설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제약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달리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1169.7원에 마감을 하면서 오랜만에 1170원 선을 하회하며 마감했던 달러원 환율은 오늘 4원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174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협상이나 브렉시트 이슈 등 이제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는 좀 이어지고 있지만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면서 유럽 통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이에 달러가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 외적인 부분이나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은 좀 지금 더 치고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오늘은 뭐, 아까 인사는 또 하세요. 항상 이렇게 예의가 바르세요, 우리 팀장님. 예. 자, 그런데 시장이 오늘은 조금 부담이, 그래서 나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아, 지금 이제 또 뭘 봐야 되지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들 좀 많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시장을 누를 수 있을 만한 얘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소식이 없고 짜잔한 소식에 시장이 좀 자꾸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귀를 좀 많이 좀 이슈를 좀 찾아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지금 시장을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큰 차이는 없고요. 미국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를 보면 네. 일단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별 악재로 인해서 좀 많이 밀렸고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둔화 때문에 빠졌고 미국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일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고 네.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뭐 유나이티드 테크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은 실적 좋으면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또 이게 움직임이 달랐던 그 말이 뭐냐면 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 뭐 좋긴 한데 일단 1차 협상 끝났고 APEC 정상회담까지는 일단은 뭐 상태. 뉴스가 소강 네. 상태고 브렉시트 이슈가 부각되고는 했지만 일단 이거예요. 브렉시트 이슈도 일단 뭐 유로존이 EU가 그 연장안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뭐 1월 말까지 연기가 되는 거고 뭐 싫어 그래 버리면 노딜 브렉시트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존슨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조기 총선 이슈로 가겠죠. 네. 근데 어제 미국 증시라든지 뭐 일부 그런 악재성 재료가 이어지면서 뭐 보합권 상승 왔다 갔다 하다가 훅 밀렸던 게 사실은 물론 이제 브렉시트 이슈긴 한데 그게 과연 그것 때문에 그만큼 그게 밀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예, 그 이슈가 나오면서 빠진 건 맞는데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라 그럴까 파운드와 강세가 지금 이제 이 달러 약세를 이끌면서 좀 내리면서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제 영향을 주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브렉시트 이슈가 부각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영향 당장 뭐 나타나는 현상도 아닌 상황이고 빠진 요인이 이제 정치 불확실성 요인이었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빠진 건 맞는데 그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그렇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결국은 뭘 보고 있냐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미국이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에서
그런데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다 YOY로 마이너스. 이번 분기도 보니까 뭐 금융섹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15% 정도,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5% 정도가 S&P 500 기준으로 15% 정도가 실적 발표했는데 그중에 83%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에도 불구하고 YOY로 마이너스 4.7. 이건 뭔가 실적 둔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 때문에 일단 뭔가 나오면 악재 승계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7월 26일인가 네. 그때 150조 찍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 150조 찍고 3차 반등 줬다가 다시 빠졌다가 어쩌저쩌고 하다가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향 조정 됐었는데 그 흐름이 결국은 뭐냐면 실적 바닥 논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빠진 거 결국은 이게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해서 네. 대형주들이 좀 밀렸던 거 그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또 올랐어요 많이.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이제 좀 실적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이런 쪽이 네. 별로 안 좋았고 그러면서 시간외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빠지면서 빠졌고 왜 장 후반에 이거 빠졌던 거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홍콩. 홍콩이 툭툭 빠졌거든요. 여기 또 뭐 시위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캐리람 행정장관에 그렇죠. 대해서 내년 3월 달에 경질? 뭐 경질 한다는 그런 네. 소문들이 좀 돌았어요. 그 전날부터 좀 돌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게 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뭐 그냥 확산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성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캐리람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홍콩 이슈가 좀 더 격화돼버리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홍콩 인권법안 통과됐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도 부담스럽죠. 이제 그러면서 홍콩 증시가 빠지고 그다음에 뭐 저쪽 중국 증시도 동반해서 같이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빠지고 같이 빠졌고 예. 대신에 이제 코스닥은 올랐죠. 네네. 코스닥은 쭉 치고 올라갔는데 코스닥 올라간 요인은 바이오젠 효과 네. 바이오젠의 힘을 받는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셀트리온 쪽 이쪽인가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예.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올랐고 일부 또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가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지난 3월 말에 삼성 실패했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30% 빠졌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괜찮아. 그래서 FTA에 신청할 수도 있어. 라고 나오면서 이제 42% 폭등했던 거였거든요. 장중에. 바이오젠이요? 아니. 삼성바이오? 아니. 예. 바이오젠. 예. 42% 폭등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일부 투자회사에서 이거 FTA에서 그 통과가 될까?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슬슬 밀려서 고점 대비 12% 이게 거의 16% 정도 빠진 거니까 26% 빠진 거니까 26% 상승한 거니까 뭐 그런 식의 움직임 시장 자체가 알겠네, 네. 여전히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예전에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상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 장기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괜찮아 네. 그래서 이제 통과됐던 사례가 한번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그 안에서 변동성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 종목들이 좀 괜찮다라는 네, 네.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악재 성대라는 것들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바이오 업종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사실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매출이 11% 마이너스 11% 나왔던 요인 중에 두 가지였거든요. 수요 부진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장기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된다면 일단은 뭐 수요 부진 나오고는 있지만 재고 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급단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은 있잖아요. 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지속적으로 다시금 뭐 큰 폭의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시간에 걸해서 10% 떨어지긴 했는데 정규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팀장님이 좀 언급을 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증시 따라간 분위기가 상당히 좀 크고요. 그 안에서 지금 아시아 쪽에서 나왔던 이슈에도 거래소는 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는 8.9포인트 정도의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79.92포인트의 흐름이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강하죠.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2.67포인트의 상승으로 658.58포인트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